운동을 해가지고 또 연기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까? 연기하다 보면은 신중에 뭐 뺨을 때린다거나 이런 소리 있잖아요. 아 근데 저는 진짜 몰랐는데 상대방이 되게 아파하더라고요. 배구를 하셨으니까. 그 연기를 누구랑 하셨어요? 저한테 맞은 사람 좀 많죠. 예를 들면 깜짝 놀랐다고 한 친구가 최여진이. 최여진 씨. 최여진 씨하고 무슨 역할이었는데요? 내 아들과 외국에서 둘이 연애했어, 공부하다가. 근데 얘가 배신을 했어. 그 아들이 한국에 돌아왔는데 얘가 이제 사랑의 상처로 공황장애가 온 거예요. 그래서 정상인의 생활을 못해. 그러면서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. 일을 안 오게 되지. 근데 딱 만난 거야. 그 과거에 내 아들의 약혼녀를. 최여진아. 최여진 씨야. 그런데 근데 지문에 뭐라고 써 있냐면 때리는데 이 테이블에 세팅되어 있는 게 와장창 무너진다. 오! 그 정도로. 그 거 아니에요? 그래서 여진이한테 여진아 한 방에 하자. 내 선배 괜찮아요? 내 선배 괜찮아요? 다 이렇게 하자. 꿈에도 상상을 못했겠지. 꿈에도 상상 못했지. 에이 맞아봐요 얼마겠어. 근데 저는 제가 그런 줄 몰랐는데 나중에 여진이가 그러는데 딱 키워 들어갔는데 제가 이 스윙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죠. 여기서부터 시작되죠. 여기 때부터. 제 잘못만은 아니에요. 준우 씨가 진작에 단념만 했어도 그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요. 없었을 거라고요. 너 그 남자 사랑하니? 나쁜 여자. 나중에 보니까 여진이가 정말 정말 깜짝 놀랐다고. 내가 그렇게 때렸으면 너무 미안하다고.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. 가늘픈 이미지라서 상상이 안 되는데. KBS